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잡수하고요, 저는. 그리고 제 옆에는 흑백 리뷰 백돈, 제 친구 백돈이 지금 함께 나왔습니다. 자,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저 흑백 리뷰에는 백돈이요. 오늘 또 이렇게 잡사 채널 나왔는데 오늘 맛있는 데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재밌게 놀다 갈게요. 아, 그리고 여기가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뭐 유린기부터 해가지고 뭐 짬뽕도 맛있고 한데 군만두가 여기 좀 특별하다고 좀 들었는데. 원래 중식 맛집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두를, 군만두를 직접 만드냐 안 만드냐. 아, 이 집이 직접 군만두를 만드는 집. 이야, 요새 그런 집 찾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좀 많이 봤는데 요즘도 그런 집이 없는데, 와, 이거 군만두를 직접 만든다니 좀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아, 한번 주문해서 맛있게 한번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제가 낮술을 거의 잘 안 해요. 맨날 보면 이제 뭐 사람들이 알기에 저는 술을 항상 입에 좀 달고 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저는 낮술 잘 안 합니다. 근데 오늘은 날씨가 아유 이제 좀 낮술을 좀 땡기는 날이에요. 또 비도 오고 아유 또 친구도 만났는데 또 아니 안 할 수가 없어. 원래 낮술 안 하는 겨? 잘 하진 않아 낮술을. 아니 의외로 이건 진짜 저도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아직 친한가라고 생각했는지 좀 덜 친했는가. 낮술을 좀 평소에 잘 먹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또 오늘 영광스럽게 낮술을 같이 하는 영광을 또. 아, 이건 볼 때마다 명품이요. 아, 그 어릴 자네도 잘 하잖아요. 자, 술부터 왔으니까 짜 사이에 일단 한 잔 또 해볼까. 그럼 또 날이 좋잖아요. 아이, 날이 좋으니까 자자 서서. 아우, 잘해 확실히. 아우, 아우. 이미 이 집은 짜사이 먹어보면 끝났어. 맛있다 짜사이. 사실 요거에다가 쇠주 두 병이. 아, 진짜 사실. 야, 이거 좋다 이거. 아, 밸런스 좋게 맛있게 잘 묻혔네. 정말 짜사이라는 말 그대로 짜. 그렇지. 가랭이 짜. 가랭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단무지가 닭강이 좀 후회지. 어. 여기 닭강도치 좀 해는겨. 아, 진짜? 아우, 짠맛 도라고. 아우, 아사가니 맛있다 이거. 옛날에 진짜 단무지 그 동그란 거, 꼬마 단무지 돈 없을 때 그 소주 집에 남은 거 하더라고. 그, 아, 돈 없고 할 때 그 동그란 거 해가지고 안주로 많이 먹었는데. 옛날에 400원, 300원 이랬지. 그렇지, 그렇지. 예. 그거 하나에다가. 그럼 그 국물 이렇게 마셔가면서 소주 한잔 먹으면. 그렇지. 아, 난 가끔 한 번씩 그냥 예전에 우리 20대 때 있지. 그 2000년 중반 그쯤. 그때로 한번 싹 한 2주만 돌아갔으면 좋겠다. 거의. 그때로 2주 돌아가면 꼭 할 게 있어. 뭔데? 비트코인.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비트코인 꼭 사야지. 아. 그럼 2000년 후반으로 가야겠다. 2009년이야. 타임슬립이 가능하다거나 혹시나 과거에 내가 이 영상을 본다 그러면 잡서야 2008년쯤에 나오는 비트코인 꼭 사라. 꼭 사야 된다. 그때 개당 1원이었는데. 아, 날씨가 소주 맛을 증폭시켜. 지금 창밖으로 비 딱 쏟아지는 거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 아, 와우, 야, 이 유린기가 신기지. 야, 보시면 여기 지금 견과류가 많이 붙어가지고 튀겨졌어요. 아, 다르다 모양이 되게 또 고급스러워 보이고. 보통 땅콩이나 아몬드 이런 거는 소스에 넣어서 이렇게 뿌려준단 말이야. 아, 근데 요거는 완전 튀김옷하고 찰싹 붙어있어갖고. 아이, 뭐 말이 더 필요해요. 한잔 먹어봐. 아, 먹어봐. 아, 먹어봐요. 이거 파랑 고추 있어. 고추. 고추, 오. 고추 같이 올려갖고. 고추를 올라. 여기.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와우, 새롭지?
이게 씹을 때 튀김옷에 견과류 고소함 느끼다가 고기 좀 씹히고 뒤에 마늘이 와 은은하게 싹 들어오는 게 그 견과류가 뒤에 한 번 더 하네. 뒤에 한 번 더 치네요 고소함을. 진짜 기가 막히다 이거 진짜. 근데 진짜 맛있다. 나도 오랜만에 한번 먹어봐요. 사실 여기다가 매운 거를 좋아하시는 취향이면은 이 고추만 달라 그러면 어~ 그러면 고추를 한 번 더 쫙 뿌려 먹으면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가끔 매운 거 땡기면 그렇게 먹는데 그게 또 예술이에요. 야~ 아. 야~ 엄마? 새콤달콤함에 고소함이 더해졌다는 게 정말 말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사실 진짜 야, 좀 근처에 계신다거나 아니면 이쪽 오실 일 있으면 무조건 먹어봐야 될 그 맛인 건데. 그러니까 원래 그동안 알던 유린기랑 다르잖아요. 아, 진짜. 요리 자체가 달라버려요. 나왔다. 청양고추. 와, 만두. 나왔다, 나왔다. 야,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그치? 어. 다르지? 야, 이거. 야, 만두 모양 보세요. 이거는 기성품이 아니라는 게 바로 그냥 눈으로 보면 느껴져요. 바로 이제 여기서 빚은 거예요. 어우. 요 만두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는 한 입 더. 빚이지. 해가지고 요거를 그냥 뿌리는 게. 아하. 뿌려. 뿌려서 시퍼렇게 해갖고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뭐 양상추. 어, 양상추. 양상추. 어, 오케이. 저 거를 하나 같이 올려놓으면 그렇지, 그렇지. 간이 딱 맞지. 아우. 아우. 자, 가서. 가서. 난 거다. 아니. 사장님이 저희 처음에 촬영해도 괜찮냐고 허가를 받을 때 사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아, 저희 집은 뭐 특별할 게 없는데 평범한데 겸손이 너무 과하셔 보니까. 야, 난 이미 이 요리에 이제 맡은 것 같아. 나는 지금 진짜 맛있다. 아, 이건 소주도 좋지만은 연태구냥 같은 거에다가 딱 먹기에 진짜 완전 최적화되는 것 같고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또 고추 뿌리니까 아주 완벽하지. 퍼펙트해졌어. 고추 뿌리기 전에는 약간 식사 느낌이고 애기들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초등학생 애를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매운맛인데 이걸 딱 뿌려주면 성인들의 안주가 딱 되는 거예요. 아우, 예, 감사합니다. 일단 짬뽕 국물엔 또 소주 또 적셔야지. 또. 아, 적셔야지. 만두 제일 뒤에 먹자. 오케이 오케이. 사람들 궁금해 죽으라고. 그러니까. 원래 지금 뜨거워서 안 돼요. 좀 식혀야 돼. 입에 들어가면 뒤어. 아, 오늘 같은 날에 최적화된 이 식사계 만주 아닌가 싶습니다. 짬뽕. 이야. 나 방금 전까지는 긴장이 안 됐는데 지금은 좀 긴장이 돼요. 사실 짬뽕에 하면 일가견 있는 게 참 많아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맛있다는 짬뽕 다 먹고 다니잖아요. 진짜 저 짬뽕은 제가 정말 그 영상을 많이 찍진 않았지만 해장을 제가 항상 짬뽕으로 하면서 짬뽕도 나름 좀 전문가거든요. 아, 지금 살짝 긴장이 되네요. 아, 아니, 근데 지금 국물 색깔이랑 이런 거는 또 저 면 찰기나 딱 젓가락으로 잡아봤을 때는 되게 좀 아직까지 좀 만족스러울 만한 맛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소주 한 잔 먹고. 어이, 봐봐. 봐봐. 괜찮아요? 아, 진짜 이 가슴이 콩닥콩닥해요. 합격, 진짜 합격. 아니, 왜냐면 내가 진짜 여기 짬뽕을 내가 진짜 많이 먹으러 다녀봤는데 오늘 같은 날은 비 오거나 날 습한 날은 살짝 어떤 집들은 반죽이 조금 질기가
찰기가 좀 지러지는 어떤 그런 경우도 좀 있긴 하거든요. 아, 기지, 기지. 완전 쫀득함 해가지고 탄성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리고 국물, 와우. 맛있네. 됐어? 맛있네. 어, 됐어? 됐어. 야. 맛이 강렬해가지고 딱 때리는 이런 맛이 아니라 정말 짬뽕이다라는 느낌의 아, 해산물 맛과 이 감칠맛과 짠맛과 이 단맛이 딱 어우러진 그냥 짬뽕 클래식하면서 난 진짜 기본기에 딱 충실한 느낌 이게 아, 마음에 듭니다. 아 그리고 친구야 나는 짬뽕은 진짜 나는 완성형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게. 완성형 아. 식 왜냐면 식사 되지 그리고 술안주가 되지 기지. 그리고 술 많이 먹고 다음날 해장까지 해가지고 딱 저는 어? 배달도 많이 되잖아 또 아, 기지, 기지. 편리하게 또 먹을 수 있고 사실 아. 요즘 보면은 인터넷에 요즘 딱 그 평균적으로 약간 평균이 내려갔다 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중식이잖아요. 아 그렇지 맞아 맞아. 근데 이 집은 맞아. 정말 우리가 알던 그 퀄리티 좋은 그 짬뽕 맞네. 그걸 먹을 수 있다 이게 아 자 우리 좀 네, 먹자고 네 그리고요 아우 아, 소주 한 잔 아우 자서 자서 맛있다. 아. 어우야. 야, 먹으면서 속이 풀린다 이거는. 아. 네. 감사합니다. 야, 고추짜장. 어우, 지금 매운 향이 좀 난다. 아, 여기다가. 자. 오우야. 이게 짜장 이래야 되거든. 아... 한 더 번 섞음 비벼줘야 돼. 이게 더 번 섞음 진짜... 그냥 다 비벼줘야 돼. 아, 돼. 그러네, 진짜. 이게, 야... 이게 농도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아, 지금 유린기에 이거 먹으려고 했다가 제가 짜장면에 이거 한잔 해봐야겠네요. 진짜. 여러분, 짜장면 생각보다 이거 안주로 좋아요. 소주 안주로도 사실 간짜장 이런 거 되게 좋거든요. 에이, 무슨 짜장면에 소주를 먹어 하는데. 아, 아니,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사실 짜장면이 진짜 좋아요. 짜장면에 소주 안 잡수신 분들 왜냐면 여기에 느끼함이 있고 이런 게 이런데 소주를 쫙 내려주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그래서 단맛하고 궁합도 좋고 자 아우 받아 아 됐다. 됐어. 됐어. 짭짤함이랑 살짝 저 칼칼함이 귀에 싹 들어오는데 난 먼저 일단 나 짜장이야 반가워 하면서 춘장향이랑 먼저 부드럽게 들어오다가 뒤에 짭짤함이랑 살짝 지금 매콤함이 뒤에 느껴져요. 야. 이게 왜 술 먹는 사람들 좋냐면은 들다라. 아 맞아 맞아 매운맛하고 맞아. 짠맛이 뒤에 빡 때려주면서 아. 상대적으로 덜 느껴진단 말이요. 사실 짜장은 원래 단맛에 먹는 거니까. 아 맞지 맞지. 근데 요거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잡숴야 돼. 아 그러네. 아우 이거 한 입 더 먹어야겠다. 아우. 야, 진짜 네 입맛에 딱 맞나 보다. 맛있어. 진짜 맛있게 먹는 거네. 진짜 맛 진짜 맛있어. 근데 나 면찰기랑 너무 좋고. 아우 야 단맛보다는 뒤에 짭짤한 맛이 딱 오면서 매콤한 맛 오는 게 그게 너무 좋다. 아 잠깐 또 저기 유린기에다 또 한 잔 먹어야 되는 거 아 한 잔 또 유린기에 또 해야지. 그리고 만두도 한 입 보고 아, 아우 야 세상에 만두를 까먹고 있었다. 이게 기승기 아 진짜 맛있다.
기가 막히다. 와, 낯술은 또 낯술 말에 묘미가 있어 이렇게. 야, 나 오늘 행복해다. 여러분, 저희만 행복해도 죄송해요. 아, 이번 주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쉬는 날. 야, 이제 여기까지 오시기에 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친구 연락하셔가지고 점심에 동네 중국집에 친구들이랑 가서 이런 거에 소주 한 잔 딱 또 하실 분들도 많이 또 생길 것 같아. 진짜 야, 기가 막힙니다. 좀. 강렬하게 추천 진짜. 아우. 아우. 아, 이거 만두가. 와우! 야, 야 육즙 미쳤다, 진짜. 아우. 이거 또 간장도 그냥 간장이 아니오. 아, 그니까 직접 이것도 마늘이랑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다. 음식에 진짜 엄청 진심인 게 지금 느껴져요, 보니까, 사장님. 아우야. 어쩜 이렇게 이 튀김 옷 속에다가 이런 걸 숨겨놓을 수가 있지? 기가 막히겠다. 가서? 가서. 와, 아, 미쳤다. 정말 끝에 부분이 바삭하면서 안에 육즙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이거 살짝 간해요. 짠 게 아니라 살짝 간간해. 딱 정말 맛있을 정도로만의 짠맛과 잡내가 없고. 야, 이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상품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다. 이거는 진짜 약간 좀 배달시켜 먹고 싶은 맛이야. 사실 이 육즙이 육즙만 있는 게 아니라 채즙하고 같이 나와. 양파랑 파맛하고 파향과 이런 그 채즙이 같이 나오고. 와. 요거 이 만두는 여기서만 먹을 수 있어. 여러분 이제 진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는 친구랑 좀 소주랑 해갖고 좀 더 한잔 해야겠어. 아, 여기다가 소주 한 병 더 먹어야겠다. 우리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먹다가 뭔가를 설명해야 될 거 하다 보니까 우리가 편하게 좀 못 먹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영상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고 저희는 이제 친구랑 또 한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야, 이런 맛있는 집 소개해 준 우리 또 백돈 친구 너무 고마워. 아니 사실 오늘 제가 좀 긴장했거든요. 아. 우리 찹사가 또 엄청 맛있는 걸 많이 먹었어요. 아. 제 맛집이라고 소개했는데 입맛에 안 맞으면 어쩔까 싶었는데 아무튼 뭐 우리 또 사장님들한테 오늘 이렇게 또 맛있는 거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가지고 우리 찹사 친구가 만족을 해가지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유,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자 선원사님들 저희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지 마. 야. 얘 날아갔다. 이거라 쓰면 되지. 아, 취소 버튼이 있어? 나 몰랐어. 그냥. 아니. 야, 이거 뭐야? 아니, 만수가. 날아갔다. 이거로 목소리 좀 들어왔을 거야. 괜찮아, 괜찮아. 존나 외국인. 오늘 근데 날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낯설하게 너무 좋은 날이어갖고. 아유. 정말 호불호 없는 맛있는 자고. 그냥 정말 스탠다드. 이거 진짜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이런 게 제일 최고야. 여기서 하천 나는 탕수육도 맛있고 사천 탕수육 맛있는데 사실 그건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특이해가지고 사실 오늘 얘랑 얘 때문인 거지 두 개로 온 거지. 아니 짬 나는 짬뽕도 좋아 이 정도면은 좀 진짜 맛있는 짬뽕이야. 이제 세영이 형 몰려야지. 아, 야. 가는 끝.